안녕하세요, 곡생기타의 곡쌤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강의곡은 비틀즈의 Here Comes the Sun이라는 곡입니다. 비틀즈의 멤버인 조지 해리슨이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가사가 굉장히 희망적이면서도 그 희망적인 메시지들을 밝고 경쾌한 그런 사운드 밸런스로 잘 작곡한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버전은 2019년도 믹스 버전인데요, 그 전에 원곡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의 송폼과 그리고 진행들이 있습니다. 잘 보시고 본인 걸로 만드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노래는 A키의 곡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카포를 사용해서 7번 프렛에 카포를 껴서 D키로 연주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전에 작업을 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튜너를 보시게 되면 튜너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노래의 튜너 안에서 보시면은 440이라는 숫자가 보이시죠? 모든 노래의 평균율은 440Hz 상에서의 그 음들을 도레미파솔라시도의 그 평균율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런 곡들은 특히나 영국 음악이 좀 그런데요, 이런 헤르츠대요, 피치를 살짝 건드려서 노래의 그 느낌과 사운드를 조금 더 업시키는 그런 효과들을 내고는 합니다. 이 노래는 445Hz로 연주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튜너상에서 측면 쪽에 보시면 요 A4 플랫이라는 이런 버튼들이 보이게 되거든요. 이 버튼을 눌러서 445 바뀌는 거 보이시죠? 445Hz로 바꿔주시고 튜너를 장착하신 후에 전체적으로 맞춰서 미라 레솔시미 EADGB2를 튜닝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7프렛에 카포를 끼시고 연주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코드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코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입니다. D코드입니다. 빨간색 칠해져 있는 거는 베이스 음이라는 거 기억하고 계셔주세요. 첫 번째 박자에 보통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D7, 다음은 G코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노래에서는 G코드를 이런 형태로 잡게 됩니다. 베이스 음을 위주로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5번 줄을 누르기도 하고 안 누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해요. 3번 손가락의 배치는 주로 2번 줄의 3프렛을 누르게 됩니다. 이런 G코드 폼에서 파생되어진 코드 폼인데요, 멜로디 라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띄었다가 눌렀다가 또 띄었다가 눌렀다가 이러기도 합니다. 혹은 1번 손가락이 그대로 가서 메이저 7 코드 폼으로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G/P. 네, 이 코드상에서는 1번 줄을 안 치기 때문에 주로 베이스 음만 치게 됩니다. 다음은 A7, 다음은 A7 sus4, 이렇게 잡기도 해요. A7, A7 sus4, 다음은 E7. 중요한 포인트는 2번 줄의 3프렛에 4번 손가락으로 누르시는 거예요. 다음은 F코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약식 코드죠. 4번 줄이 베이스가 됩니다. 다음은 C코드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노래의 전반적인 진행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폼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폼 잘 참고해 주시고요, 순서상의 진행에서 비슷한 패턴과 비슷한 구문들이 반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각 인트로 그리고 A파트, B파트, C파트 별로 익히시는 것을 권해 드릴게요. 먼저 인트로 보시는데요, 인트로는 기본적으로는 A파트의 진행과 굉장히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패턴은 이 싱코페이션이라는 개념이 좀 많이 나와요. 싱코페이션이라는 거는 뒤에 있는 박자를 앞으로 당기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노래 상에서는 마디의 마지막 박자의 코드가 바뀌면서 싱코페이션이 주로 표현이 되어지고는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이 노래는 8비트 곡입니다. 8비트는 1, 2, 3, 4, 1 and 2 and 3 and 4 and, 이런 식의 패턴으로 연주가 되어지고는 하는데요, 중간중간에 이 스트로크 전체를 치는 패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멜로디 하나만 연주하는 이런 패턴들로 나오기 때문에 악보를 잘 보시고 그리고 제 설명을 잘 보시면서 이 노래를 잘 익혀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요, 악보에 나와 있는 패턴으로 코드폼을 기반으로 해서 오른손의 리듬을 진행하면서 천천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 총 8마디인데요. 인트로 파트에서 진행되어지는 패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자에 4분 쉼표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자를 한마디 먼저 프리카운트로 세보시고 첫 번째 박자를 보내신 이후에 노래를 진행해 보세요. 그러면 천천히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1, 2, 3, 4, 1. 여기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또 눌렀죠? 베이스 치고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으로 2번 줄 3프로 누르시고 1번 줄 치고 또 치고 6번 5번 1, 2, 3번 치고 6번 5번 치고 그 다음에 4번을 쳐요. 그 다음에 A7으로 바뀌고 뛰고 서스포로 가요. 그 다음에 다시 5번 4번 친 다음에 1, 2, 3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디 첫 번째 박자를 이번에 치네요. 그 다음에 다 뛰고 2번 손가락으로 6번 줄에 3프렛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1번 줄에 2프렛 눌러주시고요. 다시 6번 줄 위주로 쳐주시고 1번 손가락을 뛰세요. 그 다음에 다시 치시고 또 다시 치시고 그 다음에 A7으로 체인지 하시면 돼요. 2, 3, 4. 다음 진행은 B파트 진행입니다. 코드 진행은 굉장히 유사한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D코드, G코드, 그리고 E7, D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멜로디를 계속해서 살려줘요. 그래서 Here comes the sun 이 멜로디 라인을 살려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2번 손가락을 띄어서 1번 줄에 2번 치고 그리고 3 N에서 쳐주시고 다시 누르죠. 그 다음에 또 4 N에서 2번 줄을 쳐줘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 마디는 그리고 1은 보내주죠. 1 N 2 N 3 N 4. 또 싱코페이션 다 띄워주고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으로 6번 줄 3프렛 눌러서 G코드 베이스 그 다음에 1 보내고 2 메이저 세븐 폼이죠. 그 다음에 E7 그 다음에 1 2 3 4 다음 마디 여기까지 진행되셨죠. 그 다음 박자에서 2번에서 4번으로 이렇게 줄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슬라이드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미끄러지게 진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 3번 우리가 1번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지만 누르고 있는 요 줄을 3번 줄을 3번 손가락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쳐주시고 쭉 보내서 저 다음 마디의 첫 박자를 해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으로 2번 줄 3프렛 누르시고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 손가락 3번 손가락 떼시고 1번 손가락으로 3번 줄에 2프렛 누르시고 그 다음에 또 띄어요. 그 다음에 다음 마디에서는 치고 다시 이제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박자 두 개, 8분음표 두 개 나와 있죠. 3 and 4 and 여기서는 1번 손가락을 눕혀서 풀링 한번 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B파트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4 다음 진행은 A파트 진행입니다. A파트는 아까 진행했던 인트로와 기본적으로는 유사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조금 속도를 올려서 자 A파트 8마디 진행 보여드릴게요. 3, 4 다음 진행은 B파트 진행이에요. 앞에 했던 패턴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뒤에 두 마디가 더 붙어요.
그래서 그 두 마디까지 잘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시 B파트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 3, 4. 자, 여기서 두 마디 더 나옵니다. 1, 2, 3, and 4, and 그리고 A7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3, and에서 3번 손가락이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해서 1, 2, 3번 줄을 쳐주시면 B파트가 해결이 됩니다. 다음 진행은 A파트와 B파트를 한 번 더 반복한 다음에 C파트, 브릿지 파트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조금 난해해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4분의 4박자에서 출발을 했다가 8분의 7박, 4분의 4박을 다르게 말을 하면 8분의 8박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번박이 되어져요. 그래서 8분의 8박, 8분의 7박, 8분의 6박, 8분의 5박, 4분의 4박. 요게 한 패턴으로 4마디씩 반복이 되어집니다. 총 6번 반복이 되어지는데요. 그 다음 뒷부분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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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It Comes 이 부분이 브릿지 파트라고 보시면은 브릿지 파트는 총 5번 반복하게 됩니다. 자, 진행을 천천히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8분의 7박에서 A7을 잡으시고 1, 2는 4분음표로 보내요. 1, 2 그 다음에 8분음표 3개 5번 줄에 0프렛 그 다음에 5번 줄에 4프렛 그 다음에 3번 줄에 2프렛 네, 그 다음에 F코드 잡고 8분의 6박 C코드 순서대로 그 다음에 G/P 그 다음 G에서 베이스 그 다음에 D 8분음표 2개 3 그리고 4 N 다음 진행에서 앞에 하셨던 진행이 5번 더 나오게 되면 됩니다. 진행을 천천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세 번을 더 반복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연음을 계속해서 하기가 힘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는 기타에서는 이 다운업을 반복하는 얼터네이티브 피킹을 사용을 합니다. 네, 줄 번호가 바뀌죠. 그래서 4, 3, 2 F코드에서 그 다음에 C에서 5번, 4번, 3번 줄을 치죠. 우리가 윗줄로 갈 때 나도 모르게 자꾸 다운 피킹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운, 업, 다운 한 다음에 여기서 바로 업으로 5번 줄을 쳐주시면 피킹이 연결이 좀 더 쉬울 거예요. 천천히 먼저 연습하신 이후에 진행을 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진행이 인터루드 진행인데요. 방금 전에 했던 그 마지막 마디에서 싱코페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멜로디 라인이 한 번씩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참고 잘 해주시고 너무 복잡한 설명보다는 진행을 보여드릴게요. 3, 4 그 다음 멜로디 라인 4 3 1 2 그 다음 A7 폼은 이런 폼을 한번 쓸 거예요. 탑노트가 라, 개이름상으로 미죠. 이 진행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진행으로는 다시 달세니온으로 돌아가서 A파트와 B파트를 한 번 더 반복한 이후에 B파트를 하고 마지막 리프라이즈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리프라이즈에서는 앞에 파트와 A파트, B파트는 기본적으로 유사하고요. B파트 끝부분 두 마디를 한 번 더 반복하니까 그거 잘 참고해 주시고 악보 보시면서 노래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아우트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우트로는 자, 여기서는 D7과 C코드가 한번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G/P, 그 다음 G, D. 진행을 줄번호로 따라서 가시면 돼요. 4번, 3번, 2번, 그 다음에 C 잡고 5번, 4번, 3번 줄, 그 다음에 또 8분의 5박자 5번, 4번, 3번, 그 다음에 여기서 베이스만 눌러주고 6번, 5번 한 다음에 D를 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D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Here Comes the Sun의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곡입니다. 잘 진행해보시면서 피킹을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멜로디를 넣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정도 속도로
천천히 먼저 연습을 하신 이후에 천천히 점진적으로 속도를 올리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난이도가 있지만은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곡인 것 같습니다. 이 노래 부르면서 저도 참 즐거운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가사 제목처럼 언제나 태양이 뜬다는 걸 믿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신청곡 있으시면 저희 카페 혹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언제나 행복한 저 그리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강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불쌤 기타의 불쌤이었습니다. Here comes the sun.